제가 처음부터 창업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스터디나 면접 준비해서 그냥 취업을 하고자 했었었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복학해서 2006년도에 지금 같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민수 대표를 만나서 창업도 해볼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녔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농업 쪽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2006년에 냈던 아이템은 그 헬프미닷컴이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직방 개념을 가지고 아이디어 경진대 같은 데를 나갔었는데 이제 좀 실패를 하게 됐고요.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로기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창업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농업을 둘다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농업계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많이 그런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썬키스트나 제스프리 같은 얘기를 저희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부터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 한국에는 그런 업체가 없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문제가 농산물의 유통판로 부분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럼 우리가 그 유통 프로세스에서 뭔가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도 그럼 제스프리 같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다면은 일단 창업은 했는데 제스프리 같은 역할을 하려면 뭔가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업체를 보니까 특징이 단일 장목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단일 장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그 단일 장목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단일 장목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 둘다 접점이 이제 감자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또 식량 작물이기도 하고, 누구나 쉽게, 많이 인지하시지 못하지만 가장 많이 즐기시는 작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감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 저희 로기아는 씨감자와 일반 감자의 생산, 유통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런 생산된 감자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생산에 전념을 할수 있게 하고 고객사나 고객은 다양하고 양질의 감자를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꼬마 감자는 당사가 개발한 특허 기술로 이제 특허 재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꼬마 감자를 벼 육묘장에서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꼬마 감자가 그 재배 방식의 한계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려웠는데요. 저희의 그 특허 기술과 벼 육묘장이 합쳐짐으로써 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크게 늘림으로써 이제 대량 생산과 제품화가 가능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할때 농업에 대한 인식이 지금도 그렇지만 더 약했고요. 2011년에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농업 쪽에는 그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가장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관련 자금이든 R&D를 갔을 때 설명하는 것조차도 좀 어려웠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농업에 대한 인지는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워낙 둘다 그냥 맨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설립 6년 차에 들어왔는데 4년 차까지는 둘이서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낮에는 밭에도 나갔다가 또 돌아오면 창고에서 일을 하고 감자 포장도 하고 그러다 저녁엔 또 문서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두 명이서 다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둘이니까 조금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갑자기 20대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반신반의하셨던 것도 많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양구 해안에서 농가 세 분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국 팔도에 약 200여 명의 농가분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축하는 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 새로운 농가를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신뢰를 구축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려웠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희만의 제품을 통해서
매출을 한 100억, 200억 이상 정도까지 올리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장기적으로 저희 농가분들이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 서비스 기업으로 좀 발전해보자 해서 지금 ICT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기후라든지 많은 R&D와 같이 컨소시엄을 좀 준비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좀 서비스, 농가분들이 정말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리스크를 해치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한테도 이득이 되고 농가한테도 이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모델을 좀 만들려고, 상생 모델을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